걷기 명상, 거창하고 걷기 멍상이라고 하겠습니다. 제가 그냥 스스로 얻게 된 방법인데요. 그것이 산길이 됐든, 뭐 뚝방길이 됐든, 어디가 됐든, 혹은 뭐 그냥 헬스의 스테퍼, 그 걷는 기구를 스테퍼라고 하나요? 그런 거, 그런 기구를 통해서 걷든지, 어쨌든 이뭐 등에 한 40분 정도 걸으면 살짝 땀이 날 수도 있고, 그리고 40분 이후에 걷는 것과 그 뇌와 무슨 상관성이 있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, 이게 몽환적이라고 할까요? 40분이 지나면 가서 몽롱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생각이 좀 잊혀지고. 그렇게 해서 이제 좀, 20분을 더 걷든지, 뭐, 많이 걸으면 뭐 두세 시간도 걸을 수 있습니다만, 이렇게 걸으면, 이게, 후련해집니다. 근데 그 후련해진다는 느낌이 이래요. 때로 슬픔이 그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을 수도 있는데, 이렇게 걷다 보면 스르르, 뭐,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 스르르르 녹아내려요. 근데 그 슬픔뿐만이 아니고요. 더 놀라운 경험은, 어떨 때 뭐, 뭔가 성취를 해가지고 우쭐할 때, 어떤 교만한 느낌, 그런 것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철창처럼 이렇게 격자를 단단하게 가슴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교만의 격자도 이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, 아, 다 녹아서 없어져요. 스르르 녹아버려요. 그래서 다시 원래의 나, 평상적인 나로 돌아가게 됩니다. 지금 걷기를 시작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네요. 제가 이 걷기를 시작한 거는 2000년도쯤, 그때 첫 교육부에서 중문학습 공동체라고 하죠, 요즘. 그때 처음으로 500만 원 공모를, 학습 공동체 공모를 했는데, 그때 공모에 응해서 1년 동안 그 40인치 내외의 모니터를 칠판으로 사용하는 수업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, 재밌기도 했지만, 정말, 보고서를 갖다 냈을 때 이미 이 담당 연구사가, 아, 이거는, 상을 받을 것 같으신데, 좀 서류가 요것이 빠졌다고 할 정도로, 그렇게 해서, 그때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습니다. 네. 근데 그러면서 소진이 돼가지고, 아, 저는 너무 열심히 살면 안 돼. 그래서 그 이후, 이듬해 4월쯤에 이제 소진이 되면서 다운이 되는 거죠. 그래서, 두달 병가를 냈거든요. 저는 병가나 휴직 다, 임신 육아 휴직 빼놓고는 다 해봤다.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때 병가 두 달을 얻고서, 그때가 제가 2000년대니까, 교직에 15년, 20년 차, 요 정도 됐을 때죠. 예. 근데, 그때, 제가 이제,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.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어떤 계시가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, 그때 처음으로 산행을 시작했어요. 저희 집에서 이제 가까운 게 전철 두 정거장이면 광나루역이 있고, 광나루역에 이렇게 아차산이 있습니다. 지금은 맨날 그리로 퇴근합니다만, 그 아차산으로 해서, 처음에는 그냥 아차산, 그 당시에 이제 병가 중에 산행을 시작할 때는 그냥 아차산에서 지금 현재 휴게소 있는 그 자리, 그 정도까지 올라오는데도 힘이 없더라고요.
근데 이거는 병가의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동을 걷기를 계속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아차산에서 아차산 헬기장까지 걷다가 보니까 또 절이 용마산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용마산 헬기장까지 걷다가 또 뭐 저기 저 용마산에서 망우산까지도 연결이 돼 있어요. 그러면 뭐 한 두세 시간, 서너 시간까지도 걷는 코스가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제가 스스로 국민약골 저질체력 스스로 이렇게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불렀었는데 지금은 뭐 날아다니 지난 이번 주에 제주도 다녀왔죠. 또 동두천 소요산 어제 다녀왔죠. 또 월요일은 어디 갔다 왔더라. 그럼 뭐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갔다 수원의 광교고등학교를 갔다 왔더나. 그래서 지금은 뭐 전국 어디든 오고 가는데 뭐 두려움이 없습니다. 그 시작이 그 병가 중에 시작했던 일이고 뭔가 가을이 체력이 특히 10월이 노는 날이 거의 없죠. 재량 휴업도 10월에는 없어서 많이 힘겨울 수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을 버텨내는 게 오로지 체력이다는 거죠. 가을에 오늘 운동을 선생님 그 형편에 맞는 뭐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 산행을 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럴 때 뭐 수영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만능 운동을 개발하셔서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.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루 1% 목표해도 석 달이면 90%, 0.1% 잡아도 3년이면 100%, 100살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.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 인생도 만점. 네. 만점 내 인생이 석 달이면 90%예요. 금방입니다. 처지지 마시고 오늘부터 1%. 아, 1% 석 달 만에 90%. 그럼 올해 안에 그건 어렵다 싶으시면 하루 0.1% 그냥 꾸준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찌하나 강철 체력 되실 겁니다. 자산에서 방송 마칩니다.